자세가 이뻐야 돼. 어디 가세요! 난 이거 맛있는데? 지구 기분을 줬잖아 형. 조회수가 196만회야. 실력파 vs 노력파. 야 그거야? 그거야? 우리가 먹은 거? 아 병이랑 기누랑 사실 그건 비슷해. 자기야 일로. 야 병 삐지지 마. 자기야 알았어. 나 비슷했어. 알았어? 잠갔어. 알았어. 병 못 들어오게. 제이야 너 좀 말려. 금방 들어오게. 야 마스크 안 쓰고 나왔어. 마스크 좀 줘. 억지로 끌려 들어오고. 형 그럼 우리 이렇게 된 거 요리 배틀 한번 틀래? 한번 발라줄까? 요리 배틀 한번 뜨자. 그러니까 동떠대 제재. 이거만 약해줘. 뭐? 오늘 발림에 인정하냐? 아 그러니까 제발 인정하자고. 오늘 그래, 오늘 이거 하자. 오늘 이긴 팀이 우리 시트콤 하우스의 이제 주방장이 되는 걸로 하자. 공주. 이 사람이 요리를 할 때는 절대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어. 아 오케이 공주. 그렇지. 뭐 주제는? 한식 하자 한식. 야 심사위원은 우리 그 대 마스터 셰프가 해야지. 이따가 김우수 온다 그랬으니까 김우수 시키자. 야 그럼 재료부터 사러 가자. 그래? 뒤졌다 너네. 형 근데 요리는 과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결과물로 말해야지. 그렇지. 먹어 갈게. 우리는 내 좋은 방법 있어. 진짜. 그 걸리면 또 쟤는 겁나 뭐라 할 텐데. 그러면은 시키지 말고 적당히 사오자. 우리 한 아 곁들여서? 오케이. 야 서로 이거 레시피 보면 안 돼? 아니 레시피를 왜 공개를 안 해? 취소하게. 아니 우리 마음이야. 우리는 공개할게. 우린 자랑하고 싶어 이런 거 하는 거. 우리는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자랑하고 싶어서? 너네 안 보여줘도 돼. 우리만 볼게. 회사 무슨 일 왔대? 어 야. 쟤 우리 집 빌보드 어떻게 알아?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패션 마스터 셰프! 그러세? 놀랐어요. 우순아 너가 우리 요리 대결할 건데 너가 심사위원이야. 내가? 잘 부탁드릴게요 우수님. 내가 먹고 평가해 보면 돼? 맞아. 지금 제재가 먼저 하고 있어요 요리. 너는 지켜. 아니 야채를 먼저 썰어야지 이놈. 이놈 야채를 먼저 썰어야지 이놈. 야, 일단 기부터 죽일게요. 야채 보고 한 번에 기부터 죽일게요. 그래 알았어. 야 이 초점을 못 잡는다. 추잡해서 초점이 안 잡혀. 추잡하다니 요리 열심히 하는데. 노크예요? 그리고 저희 정통이라서 손맛으로 합니다. 아 뭐해? 아 양파를 손톱으로 뜯어. 아까 손톱으로 뭐했어? 오늘 손톱으로 한 행동 다 해봐. 구멍 봤지. 똥이랑 구멍. 아씨. 근데 심사위원이라고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 이거 추워. 아아 진나이언님. 아 쉣. 아 나 진짜. 센 불에 바짝 구워주세요. 예린 제품. 소독제 좀 발라줘 거기다가. 어 소독제 구우면 바르면 먹을 수 있어. 나름 괜찮은데? 오 예! 야. 야 모양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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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변수! 변수 잘 꺼냈어요 습관? 거기 만약에 됐으면 바로 실격할 뻔했어요. 국물 먼저 맛을 봐야겠다.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 건더기가 다 필요가 없어요. 야, 뭐 의미가 없구나. 그냥 건더기들이. 아. 왜 안 나지? 자, 이거 뭐죠? 어, 삼겹 목살 비빔밥이야.
비주얼은 완전 제대로 된 비빔밥이야. 치사량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양념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냥 비벼서 먹기만 해도 맛있는데 고기까지 있으니까 괜찮네. 양념 그대로 쓰자. 네. 오, 맛있는 냄새 나. 플라팅, 플라팅 좀 쓰고. 플라팅, 플라팅. 아, 아, 그게 맞아요. 원래 거기서 먹는. 난 이거 맛있는데? 간이 솔직히 심심한데 이 데리야끼 소스 그치. 찍어 먹으니까 딱 맞아. 아, 근데 진짜 떡갈 먹어 봐. 진짜 맛있어. 그 먹고 국물 먹는 척하고 떡갈비를 한 입을.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와, 후배 요리가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형. 저희는 그 레시피가 비공개라서 이제 철수해 주세요. 어디로 가요, 근데 저희? 뭐 어디 비법을 그 받아왔어요? 저희 뭐 거의 한 3대째? 3대째요? 어머니가 3명인가요? 해주는 주지 마. 3대째. 저 가주세요. 이게 비공개 레시피라서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 점수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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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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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빼빼빼빼빼 대머리 아저씨 요리도 잘하네 대머리 아저씨. 아래 동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야. 되게 여유 있다. 그게 그거 뭐야? 뭐 들고 있는 거 같아. 그래? 근데 조금 이상한 플라스틱 들고 있는 거. 아, 뭐 하는 장? 아, 이러지 마. 아, 아니, 아니에요. 계란말이 모양 봐. 그럼 언제 했어? 계란말이 언제 했어? 공개 레시피로. 야, 근데 저게 근데 말이 되나? 어떻게 저렇게 해? 기동이 저기 냉장고 뒤에 있었어. 맛보면 따가라요. 맛보면 따가라요, 진짜. 박 뒷모습이 방원비스가 딱 보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야, 플래팅 잘했다. 플래팅 잘했어, 진짜. 감사합니다, 땡큐. 기가 막히네. 자, 일단 제가 간단한 디시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네. 일단 에피타이저로 일단 미역으로 속 달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드시고 운전하시면 음주운전 걸립니다, 땡큐. 왜 그러시죠, 땡큐? 진짜 녹을 쳤네. 그냥 관상용이었습니다, 땡큐. 오케이. 리액션을 짜듯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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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좀 다를 겁니다. 여태까지 먹었던 짜파게티와 친구. 그렇죠. 진짜로? 아니 원래 한식에 16개 먹어야 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짜? 아니 첫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입은 다 독 감고. 독 감은 게 아니라 같이 십시오. 땡큐. 드십시오. 이게 레게도입니다. 땡큐. 마지막이에요? 오늘 맛있겠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8살 먹기 나무를 붙였다고요? 짧은 순간에? 삶고? 팔색 비빔밥입니다. 땡큐. 아니요 이거? 만들어냈다는 거. 네. 양념장 맛 어떻습니까? 제가 만든 양념장. 와! 왜? 어머니 사랑이 들어있네. 대규란 넣습니다. 네. 대규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대규란 들어가. 밥 먹는 채소 있을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땡큐. 맛이 어때요? 레전드 인정. 팔색 비빔밥 했습니다. 땡큐. 그거 팔색 비빔밥 아니던데? 그 검성 맛 비빔밥인데? 어? 그런 게 없던데요? 야! 요리 대결하자 해놓고! 완제품을 사면 어떡해! 근데 이거는 미역국밥이 아니야. 뭐야 미역국도 아니잖아. 그때 우리 이렇게 즐거웠으면 됐지. 아니야 니는 야채에서 너 나가서 사왔잖아. 우리는 안 해줬어. 앞으로 우리의 하우스의 요리권은 돼지 커플한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려요? 아니 돼지고기 산 거 아니야? 돼지가 끼웠어? 뻔뻔한 돼지. 왜 자꾸 먹고 내 앞에 놓냐고. 그래 사람 먹은 것처럼. 홍통비였네. 뭔 소리야. 완전 사기꾼들이야. 누구 사기단이야 이거는. 빠진답다. 그 눈가리 와우하네. 와 이거 먹고 나서 다음 음식 넘어갈 때 말 못하게 하는 거 봤어요.
Anastasia. 우리 사귄 날 언제야? 뭐 알아?